우리 시장 다행히도 양시장 모두 다 아주 강력하게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1% 이상의 강세 흐름 현재 나타내고 있는데 지난주 양시장이 모두 다 주간 흐름으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만 코스피가 3% 이상 빠졌는데 다행히도 오늘 시장 강력하게 회복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피 안에서 3천억 원 가깝게 담아가고 있고 코스닥 내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들 1천억 원 가깝게 담아내면서 양시장을 끌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을 맞아서 시장 상승이 반갑기는 한데 지난주에 좀 많이 되어서 그럴까요? 조금은 불안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까지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를 따라서 시장이 요동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는 전략을 잘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잘 채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이 주고 있는 첫 번째 시그널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메리츠 증권 측에서는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을 좀 감내해야 하는 시기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지난주 양시장이 모두 다 급락 흐름이 나왔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강력한 다시 한번 반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난주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더욱더 체감을 하실 것 같은데 지난달까지 급등 흐름이 나왔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지난주 한 주 동안만 SK하이닉스가 8% 넘게 빠졌고 삼성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4% 이상 하락 흐름 나왔습니다. 다만 또 잘 생각을 해본다면 지난달까지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한 반등 흐름이 나왔는데요. 지난주 한 주 동안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의 10% 가깝게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셀트리온 정말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이자 섹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셀트리온이 지난주 한 주 동안만 6.4%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고 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 보여줬는데 지난주에는 방어주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줬습니다. 보시다시피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한 주 동안만 3% 넘게 그리고 신한지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9%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메리츠 증권 측에서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을 감내해야 되는 시기다 라고 의견을 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빅 이벤트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내일 일본 측에서는 금융정책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약 70% 정도로 점쳐지고 있는데 그런데 30% 정도는 그래도 일본 측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선택에 따라서 앞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요일에는 삼성전자가 확정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확정실적을 발표를 하게 된다면은 HBM 쪽에서 그리고 앞으로 D램 쪽에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겠고요. 반도체 안에서 어떤 실적을 내는지 부분별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HBM이라든지 D램 쪽에서 약간의 미스만 나오게 된다면은 시장은 아마 크게 실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증권사에서는 변동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중국의 자동차와 반도체 쪽의 관세 인상이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이벤트가 꽤나 많습니다. 변동성을 정말 감내를 해야 하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식을 언제 사야 할까요? 삼성증권 측에서는 이러한 코멘트를 내놓았습니다. 주식은 나쁠 때 사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나쁜 주식을 사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주식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사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면은 당연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호실적이 좀 베팅을 한 듯합니다. 삼성전자를 2조 4천억 원 넘게 사들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700억 원 넘게 담았습니다. 정말 오래 움직이지 않았던 제약바이오 쪽으로 오히려
거래대금을 더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고 삼성전기 그리고 LG전자, 삼성중공업과 같은 기업들도 매수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주 담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큰 폭으로 담은 모습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턴어라운드가 되는 기업들은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때 담아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저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증권 측에서는 지난주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의 주가는 빠지고 있고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의 주가가 올랐다라면서 자동차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실적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고 제약, 바이오 그리고 조선 건설 쪽 같은 경우에는 실적의 눈높이가 낮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꽤나 좋았던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AI 투자 축소 우려로 AI 관련주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일시적인 가격 조정 구간일 뿐이다 라면서 지금 관련주를 잘 봐야 할 때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주식은 나쁠 때 사야지 현명한 전략이 되는 거고 빠질 때 용기 있게 매수를 하고 오를 때는 오히려 차분해져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제약바이오 쪽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을 조금 더 보고 갈까요? 하반기의 성장주에 대한 바이오주다라는 투자 의견을 정말 많은 증권사 측에서 내고 있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도 4% 이상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의 짐펜트라 SC 쪽의 매출의 추이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미 셀트리온 측에서는 짐펜트라에 대한 대형 PBM 계약을 맺었다라고 공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계약으로 인해서 전체 미국의 사보험 가운데서 40%를 커버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처방 데이터에 확대 기대가 있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삼성 바로직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으로 수주 잔고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사가 모두 다 주가 흐름 아주 강력하게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약바이오 쪽을 조금 더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시그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과 비트코인 관련 이야기 좀 준비해봤습니다. 좀 누가 봐도 뻔한 대선이 되지 않을까 싶으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 포기 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좀 그랬습니다. 그에 대안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는 이 해리스 부통령. 그녀가 누구인가라는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일단 미국 내에서 그렇게 비호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선호도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거의 비등비등한 퍼센테이지를 받으면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이 최근에 비트코인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크립토 프레지던트라고 하면서 이제 가상자산 업계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리스 부통령 역시나 최근에 이 해리스 캠프가 가상화폐 업체들과 수일 내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연락망을 가동하고 있다라는 이런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가상화폐 업체들 안에는 미국 최대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포함돼 있다라고 해서 지금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가상화폐 사랑은 뭐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죠. 가상화폐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지난 주말 현지 시간 미국 27일에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개최됐는데 그 자리에서 연사로 나가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두 후보가 어떠한 발언을 하고 있는지 다음 장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온 기사인데 해리스 부통령의 가상자산 투자자의 표심을 붙잡기 위한 행보가 시작됐다라고 미국 내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민주당이 반기업적이라는 인식을 바꾸길 원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투자자들과 가상 코인 업계에서 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반기업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버리고 친기업적으로 나아가려 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우호적인 민주당원들이 해리스가 바이든과 비교해서 더 부드러운 접근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가 젊은 데다가 기술 친화적인 캘리포니아의 정치 경력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점을 낙관적인 이유로 꼽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정치적인 고향으로 일컬어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기술 인력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미지를 바꾸고 기존의 바이든이 주장하고 있던 가상화폐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법규들을 다시금 바꿀 수 있다라는 희망을 제공하면서 표심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컨퍼런스에서 어떤 이야기를 더 했는지 그의 추가 발언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를 해고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좀 눈엣가시로 여겨지고 있는 인물이죠. 게리 겐슬러를 해고하고 그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거나 미래에 획득하게 될 비트코인을 100% 전략 보유하는 게 행정부의 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사실상 전략적인 비트코인 비축량의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업계에서 이야기가 사실이 될지 아닐지는 아직은 좀 불투명합니다. 영구적인 국가 전략 자산으로 만들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 가상 자산 업계가 영향력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돈에 엄청난 로비력이 생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말부터 후원금을 가상 자산으로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정치적 계절에만 일어나고 있는 한시적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가상화폐 영향력이 너무나 커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몇몇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점도 이러한 정치적인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비트코인 대장주,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오늘 오전에 또 6만 8천 달러대까지 치솟았고 우리 돈으로 9,500만 원 선까지 오르면서 1억 달러대까지 재돌파를 할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다시금 키워 올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전체 시가총액 상황을 봐도 최근 7월 들어서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알트코인이 조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은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더리움 ETF가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세에는 큰 탄력은 받고 있지 못하지만 비트코인 시세가 탄력을 받게 된다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지난주에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이 가상자산 업계에는 우호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까지 2년 더 유예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2023년과 2025년에 이어서 올해로 세 차례 다시금 미뤄진 겁니다. 이 가상자산 과세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로 기본 공제액의 250만 원 이상을 벌게 되면 투자자가 20% 이상을 세금을 내야 하는 조치인데요. 이 조치가 점점 더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이 탄력을 받고 있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도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 항방은 어떻게 될지 또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오늘 위지트나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갤럭시라 머니 SM 같은 종목들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마감 때까지 이 탄력 유지할 수 있을지 비트코인의 시세는 어떻게 계속해서 전개가 될지 함께 저희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암호화폐, 그리고 금, 은, 그리고 주식시장까지 모든 것이 랠리하는 시장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 시그널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